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7번.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이 은행계정 조정표인데, 그게 문제 보시면은, 은행의 잔액은 528만 원이죠. 이거는 528만 원. 회사 장부 잔액은 얼마죠? 320만 원. 이게 틀렸잖아. 그죠? 서로 금액이 차이가 생겼다. 이걸 이제 조정해 주죠. 그죠? 1번. 기억 보세요. 회사가 입금한 200만 원이 은행에서는 1월 3일날 입금되어 있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12월 31일 현재 잔액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입금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입금을 했는데, 은행은 입금 안돼 있죠. 이날 현재. 그죠? 예,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하죠? 보라서. 그죠? 200만 원 이렇게. 2연. 회사가 12월 30일에 발행한 수표 330만 원이 12월 31일까지 인출되지 않았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죠? 은행 빼면 되잖아. 이해 안 가면은 질문하세요. 다음, 디귿.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장의 내용 중에서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 지금 디귿은 모두 회사에서 조정할 사항.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죠? 회사에서 조정할 네 건이네, 네 건. 지금 회사에서 조정할 건. 예금에 대한 이자가 아직 정리가 안돼 있다. 장부 기장 안돼 있다. 예금에 대한 이자는 받을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받을 돈. 플러스. 알았죠? 두 번째. 회사가 지급할 수수료다. 그죠? 이 수수료는 지급할 수수료니까 줘야 되죠? 뺄 거. 마이너스. 세 번째. 회사가 입금한 수표 중에서 30만 원 부도났다 그랬네. 그죠? 부도는 뭐죠? 빼야죠.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온라인 송금했다. 그죠? 은행 입금해 놨다. 그죠? 우리 회사는 아직 통지 못 받았다. 그럼 회사도 어떻게 해요? 보라스. 끝났네. 이렇게. 그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예, 398만 원. 이것도 얼마? 398만 원이다. 같다, 그죠? 정답. 얼마고 물었잖아. 398만 원. 은행 계정 조정표. 알겠죠, 그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와 은행은 항상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죠? 이게 틀리는 경우 이걸 조정해서 일치시켜 주는 방법. 이걸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항상 갖도록 해준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항상 제가 이제 풀어드릴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푸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금과 예금에 대해서, 그 현금은 이런 걸 우리 현금으로 처리하자 해 정했고, 예금에서는 딱 하나,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 알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보세요. 이렇게 와서. 자, 이제 조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자,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 자산, 요 예금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은행 계정 조정표다. 그죠? 요거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조금 추구하는 게 뭐냐? 여기에 현금 예금과 관련되는 계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현금 예금과 조금 관련되는 거. 알겠죠? 자,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현금이 있는데, 오늘 현재 장부상의 잔액은 지금 얼마냐? 장부상의 잔액은 100원인데, 지금 현재 현금의 금고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70원 있더라.
알겠죠? 장부 잔액은 1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제가 70원밖에 없더라. 30원 부족하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장부에서 정리해 줘야 되죠. 그죠? 이 원인을 찾을 때까지 요 30원을 일시적으로 해 주는 계정을 뭘 하나 이라면은 현금 과부족이라 이랍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현금 과부족. 시작. 현금 과부족. 알았죠? 현금 과부족 계정. 장부 상에 우리가 오늘 마감을 했는데 장부 잔액은 100원인데 시제가 120원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여기 틀릴 경우에 일시적으로 장부를 이렇게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우선 해놨다가 원인을 찾아서 요 원인이 밝혀지면 요걸 없애버립니다. 요걸 현금 과부족이라 한다. 알았죠? 예, 다음 두 번째. 기업에서는 현금 보관을 안 하죠. 현금 보관은 현금을 보관하면 분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보관을 안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기업에서는 비상금이 있어야 되잖아. 당장 뭐 출장을 가거나, 그죠? 뭐 당장 그 뭐 잡비를 쓰거나, 그죠? 기타, 예, 비상금이 있어야 된다. 이 비상금은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흔히 말하는 걸 뭐라 하죠? 전도금이라 하죠. 전도금. 들어봤죠? 이 전도금인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전도금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래 표현합니다. 소액현금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소액현금. 그럼 이제 우리가 미리 비상금을 만약에 예, 부서별로 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용도계에서 경리과에 뭐 총무과에 또는 뭐 기획과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부서별로 전도금을 준다면은 이걸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죠? 너거는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써 봐라. 너거는 뭐 50만 원 가지고 써라. 이런 식으로 전도금 줬다. 만약에 이 부서에서 100만 원을 딱 정해 놨습니다. 이달에 만약에 80만 원 썼다. 그럼 얼마 남아 있죠? 20만 남아 있죠. 다음 달 얼마 주면 될까요? 80만 또 주면 되잖아. 그죠? 요래 금액을 매월 이렇게 100만 원씩 정해놓은 금액 일정하게 정해놓고 이렇게 요 금액을 맞추어 주는 거 이걸 뭘 하나 이라면은 정액자금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정액자금 전도법. 금액을 정해놨다 그 말이죠. 그죠? 일정 금액을 정해놓은 거 정액자금 전도법. 이 금액을 안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뭐 10만 원 줬다가 20만 원 줬다가 필요시에 수시로 준다. 그죠? 그 요거는 정액이 아니다. 부 아니 불자 부. 부 정액 자금 전도법. 요거는 수시로 주는 거. 아시겠죠? 예, 수시로 주는 거다. 우리 시험에 이래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저 이게 한번 나왔었죠.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정액 소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럼 이달에 그죠? 70만 원 썼다. 그럼 이때 월말에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 남았죠? 이게 답이 묻는 게 잘못됐습니다.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복수정답이 나왔어요. 복수정답. 예, 이게 이신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답은 30만 맞잖아. 30만 해도 되고, 썼는 것만큼 오늘 또 받았다면 얼마가 될 수 있죠? 100만 될 수 있잖아. 그죠? 그 답이 두 개입니다. 근데 받았다 하는 말이 없었거든.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 뭐 쉬운 거니까. 여기 소액현금이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100만 원 했다. 예를 들어서 100원. 그럼 우리 회사가 수표를,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표를 최대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죠? 내 돈까지만 쳐서 써야지. 당연하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130원을 발행해버리면은 요것만큼은 부도나죠. 그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수표를 사용하다 보면은 예금 잔액을 넘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미리
은행과 계약을 맺어놓고 예금 잔액을 여기 넘더라도 은행에서 돈 내주겠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차월 계약이라 합니다. 알았죠? 이때 이제 요 오바되는 금액 있잖아. 그죠? 30원을 뭐라 처리하나 이라면은 당자 차월이라 이랍니다. 당자 차월. 알았죠? 그러면 당자 차월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 돈 빌린 거잖아. 우리 개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잖아. 당자 차월. 은행 입장에서는 당자 대월이라 합니다. 은행은 돈 빌리 좋은 거잖아. 우리는 돈 빌린 거고. 그죠? 요 계정은 부채 계정. 다음에 예금하면 요거 먼저 갚고 또 예금하겠죠. 그죠? 부채. 요 계정은 현금이니까 자산 계정. 맞죠? 요거는 가짜 계정입니다. 이거는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현금 과부족은 가짜 계정이다 이랍니다.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가계정. 당연히는 부채, 자산, 가계정. 알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금 과부족. 요거는 뭐죠? 소액현금. 요거는 당자 차월. 그럼 현금과 예금이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현금, 예금. 그럼 이제 현금, 예금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뭐로 가죠? 주식. 이래서 보세요. 현금, 예금, 주식 했잖아. 하잖아. 이제 할 차례입니다. 요거 하고 나면 이거 할 겁니다. 요거 하고 나면 요거, 요거 하고 나면 요거 하고 나면 이게 시험이 몇 프로? 50% 나온다 이겁니다. 알겠죠? 50%. 응? 물론 이제 조금 범위가 약간 넓어집니다만은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50% 나온다. 알았죠? 여기서. 이거 잘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현금에서는 자 다시 한번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은행에서는 뭐죠? 해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알았죠? 관련계정 뭐라 했죠? 현금 과부족. 또 소액 현금. 이거는 뭐다? 당자 차월. 알겠죠? 예. 끝났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보고 조금 보충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90페이지. 아, 보기 전에 잠깐 넘기세요. 92쪽. 예, 92페이지 한번 봅니다. 교재 92쪽에 보시면 현금 2번에 보면 현금성 자산에서 그 표가 나와 있죠. 그 표 내용이 이런 거 제가 방금 칠판에 해드렸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갈로 3번 한번 보세요. 그 3번에 보면은 현금 예금과 기타 정유화된 금융상품의 공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예금의 종류들이 나와 있죠. 그죠? 아, 이런 뭐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나와 있고 그거 보면은 양도선 예금정서, 뭐 신종기여금 이미 나와 있는데 아, 이런 예금의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그 설명도 나와 있죠. 아, 이런 거구나. 알았죠? 넘기세요. 94쪽 아래 4번에 보니까 현금 과부족 설명이 나온다. 그죠? 그게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겁니다. 그죠? 요거 하나 이해하면 되지. 알았죠?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5번. 소액 현금. 어, 여기 나와 있네. 방금 했잖아. 아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무슨 말이 있죠? 시작. 정액 자금. 전도법. 이해되죠? 그죠? 어, 알았다.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무슨 말이 보이죠? 부정액 자금 전도법. 알았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6번. 당좌익은 가늠을 보이죠? 어, 당좌익은 쭉 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어보시고. 7번으로 갑니다. 7번. 오른쪽 7번. 뭐가 있죠? 당좌 차월. 무슨 계정이다? 부채 계정. 알았죠? 왜? 말도 아시죠? 그죠? 어, 그래 아시면 되고. 뒤로 가세요. 98쪽. 98쪽에 가니까 선일자 수표 나왔네. 아, 이거 뭔가 알았죠? 그죠? 선일자 수표는 뭐로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어음. 어음으로 처리한다. 어음. 받으면 받으름, 취급하면 취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선일자 수표. 그리고 9번 뭐가 보이죠? 은행계정 조정표. 알았죠? 그 이제 은행계정 조정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래
불일치 원인과 조정방법 나와 있죠. 그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매출 채권 등에 대하여 은행이 대신 회수하고 은행이 대신 받아놨다. 회사에 통지해놨다. 은행에는 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 말 뜻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 말은 지금 은행에는 입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입금이 안 되어 있다. 그럼 회사 어떻게 해요? 보라스. 그죠? 두 번째, 회사에는 입금하였으나 은행에 입금 안 되어 있다. 그죠? 회사에는 입금되어 있는데 은행은 안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 보라스. 3번, 거래처가 회사의 당대행구자에 직접 입금했는데 회사의 미통지다. 우리 은행에는 입금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우리 회사는 통지 않았다. 회사에 보라스. 4번,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회사에 미통지다.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돈 가져가버렸죠. 빼갔습니다. 그죠? 은행에서 빼갔다. 우리 회사도 빼야죠. 마이너스. 그죠? 예, 다음 5번. 당좌 예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의 당좌 예금자에서 입금했다 그랬죠. 그죠? 당좌 예금에 대한 이자 이랬습니다. 이자를. 그러면 이 당점에 이자라 그랬죠. 그러면 회사의 은행에서는 예, 입금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도 뭐 해야 된다? 보라스. 그 말이고. 다음에 6번. 당자 차월은 부채. 당자 차월에 대한 이자. 이거는 부채에 대한 이자는 출도입니다. 그죠? 회사에서 빼가버렸죠. 은행에서는 빼갔다. 그럼 우리 회사도 빼야 되겠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별로 문제 안 된다. 그죠? 그런데 그 7번하고 8번을 한번 볼게요. 7번 기발행 민출수표. 9번은 기발행 민도수표. 아, 이게 조금 그죠? 두 개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그죠? 자, 요걸 좀 이해하고 갑시다. 자, 보세요. 기발행 미인출수표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이미 발행했다. 그죠? 우리 회사가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돼 있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지. 그죠? 우리 회사는 뺐는데 은행이 안 뺐으니까 은행 빼야 되잖아.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아래 한번 보세요. 요거는 요 말하고 좀 다르잖아. 그죠? 우리가 이미 발행했는데 인도를 안 했다요. 인도, 미인도. 그 말이 뭘까요? 수표를 발행하고 나서 이거는 인도라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결제를 받고 나서 거래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표 결제 났다. 찾아가세요. 했는데 거래처에서 안 찾아간 거죠.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거는 회사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미인도라는 거는 알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래합니다. 보세요. 아직 거래처에 수표를 안 줬죠? 안 줬으니까 이걸 다시 원상복구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라스. 알겠죠? 회사에다가 보라스 해버립니다. 그리 발행 안 한 걸로 봐버리는 거죠? 회사에서 보라스. 알았죠? 요거 민도입니다. 요거는 회사에다가 보라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요거는 회사에서 플러스 원상 복구해 버립니다. 알겠죠? 요거는 아직까지 안 건넸으니까.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으나 부도 불났다고 하면 무조건 뺀다. 마이너스. 회사에서 마이너스. 오류가 있으면은 그죠? 오류가 된 오류가 생긴 회사나 은행에서 더하거나 빼면 되겠죠? 그죠? 더하거나 빼면 된다. 끝났습니다. 예. 자, 이제 현금 예금 끝났다. 그럼 이제 주식. 다음에 뭐죠? 외상이 되잖아. 그죠? 순서가. 근데 우리 교재 순서가 외상이 뭐냐 나와 있죠. 그죠? 외상이 뭐냐 나오고 주식이 나와 있는데, 주식은 뒷장인데, 순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순서에 아무 관계 없는데, 뭐 주식을 먼저 할게요. 예. 요거 그러면 주식을 잠깐 저 뒤로 갔다 오고 돌아올게요. 한번 가보세요. 뒤로 잠깐 넘겨보면 요 주식은 130쪽에 있습니다. 130페이지 있는데 요, 자, 요 부분 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식 제가 지금 하기 전에 잠깐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요 주식 부분은 130쪽인데 다시 잠깐 돌아오세요. 90페이지로 와서 거기에 대한 걸 잠깐 이제 정리 조금만 하고 갈게요. 90페이지. 자, 그거는 뭐냐면 우선은 이제 우리 이겁니다. 자산. 요 부분, 예, 그냥 뭐, 아, 자산을 분류한다 그랬죠. 그죠. 분류, 그 자산의 분류다 이건데, 자산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첫째, 그죠. 이래 분류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그 재무제표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때서 다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알겠죠?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용어 정도는 알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동이 안 되니까 알고 넘어갈게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자산. 이렇게.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셔야 되잖아, 그죠? 화폐성 자산 또는 비화폐성 자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그럼 유동자산과 비유동이라 그랬죠, 그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은 구분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1년 알겠죠? 뭐 많이 알겠습니까? 1년, 1년. 이거는 간단하게 1년.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럼 1년 내에 현금화 될수 있는 거. 요거는 1년 후에 현금화 될수 있는 거. 알겠죠? 1년 내에 현금으로 현금화 된다는 거는 뭐팔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현금화 되리라.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상되는 거. 알겠죠? 꼭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죠? 1년 후에 아마 현금화 할수 있다. 요거는 1년 후에 현금화 되리라 예상되는 자산을 비유동 자산이라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자산을 이래 분류했습니다. 간단하게 분류했잖아. 그죠? 현해주, 외상권, 이래 분류했죠? 현해주, 외상권 분류했는데, 어디까지가 1년 내고 1년과 1년 후를 어디까지 구분하면 될까요? 그럼 어디까지가 유동이고 어디까지가 비유동일까요? 1년 내에 현금화 될수 있는 게 어디까지? 응?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까지는 모두 1년 내에 팔 거라 봅니다. 외상값도 1년 내에 팔 도로 받을 거고, 요것도 1년에 팔 거라 보는 거죠.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1년 후에 팔 거로 봅니다. 이런 거. 기타, 이건 무형자산단에 나옵니다. 투자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는 1년 후. 여기까지는 뭐, 1년 내. 알았죠? 아, 그러면은 현금부터 상품까지. 알았죠? 까지는 유동자산. 이거는 뭐다? 건물과 기타 자산. 그죠? 아, 요거는 비유동이구나. 일단 그래 아세요. 예, 알고. 물론, 딱 이래 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요거 일단 기본은 이렇다 하는 거 아시고, 왜? 기준이 1년이니까, 예금 중에서도 1년 후에 만기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뭐죠? 비유동이지. 그렇잖아, 그죠? 1년 후에 만기되는 거. 이 중에서도 1년 후에 팔게 있다. 그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외상값도 1년 후에 받을 게 있지. 그런 거는 비유동이 됩니다. 알겠죠? 일단 기본 기준이 뭐다? 구분 기준은 뭐다? 1년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 저렇게 보통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요거 보세요. 금융과 비유, 금융이 무슨 말일까요? 금융. 금융. 금융자산 이랬잖아, 그죠? 금융자산. 예. 이 금융자산과 비용이, 그런데 이 금융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금융통. 현금하고 관련된다, 그죠? 아, 이거는 현금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겁니다. 정말해서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죠?
기업이 소유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그 권리 중에서, 그죠? 소유하거나 권리, 특히 이제 권리 중에서인데, 권리 중에서 받을 권리 있는데, 현금으로 받을 권리. 그거는 금융자산. 현금 외에 받을 권리는 비금융자산이랍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요거 잠깐 보세요. 요 계정이 무슨 계정이죠? 자산 맞죠? 그럼 내용이 뭐죠? 선거금이 뭘까요? 먼저 좋은 거잖아. 계약금 좋은 겁니다. 계약금. 알겠죠? 이게 뭐냐? 우리가 계약금을 내가 물건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주면 요래 처리합니다. 선거금. 그럼 자, 보세요. 선거금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 돈 미리 줬잖아. 받기는 받는데, 현금 받을 권리입니까? 물건 받을 권리입니까? 응? 아, 계약금 줬다는 거는 내가 물건 달랍니까? 현금 달랍니까? 물건 달라는 거죠. 물건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비금융자산입니다. 선거 비용, 내가 집세를 1년치 미리 줬습니다. 집세를 미리 줬다. 집세를 1년치 미리 줬으면 돈 돌랍니까? 집 빌려달랍니까? 집. 비금융자산입니다. 알겠죠? 요거 두 개 딱 기억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인 걸 자, 보세요. 요걸 이제 우리 해결 1위 표현합니다. 미래.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 현금 받을 권리다. 그 말이고. 현금 받을 권리. 그러면은 비금융이라는 것은 미래. 현금이 아닌 거. 현금 외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 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죠? 저기 나와 있는 거 우리 자 보세요. 현해주 외상권에서 자 정리할게요.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니까 이렇게 올 거고. 자, 두 번째 예금 볼게요. 예금은 나중에 현금 받을 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오면 현금이잖아. 예금. 주식은 예금 맞죠? 아, 현금 맞죠, 그죠? 외상값도 현금 받아 와야죠. 모두 금융자산을 합니다. 그런데 상품을 아직 안 팔았죠? 그 권리가 아니잖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뭐. 그거는 이거는 비금융 1에 들어갑니다. 상품은 건물도 여기 들어가고. 알았죠? 기타도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뭐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선거금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선거 비용. 요거는 비금융 자산. 특히 요거. 요거는 무슨 자산이다? 비금융 자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바로 자, 요거 해볼게 보세요. 자, 그럼 말을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말 요것도 무슨 말 알겠네.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는 우리 이제 쉽게 합시다. 이제 이거 해놨으니까. 간단하게. 요거는 현금으로 갚을 빚. 요거는 현금 아닌 걸로 갚을 빚. 알겠죠? 금융부채라는 거는 현금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 요거는 현금이 아닌 거. 자, 그러면 여기 대표가 뭐 있느냐 보세요. 요거는 내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으면 현금 돌려줘야 됩니까? 물건 줘야 됩니까? 물건. 그래서 비금융 부채. 집세를 미리 받았다. 집세를 미리 받았으면은, 집세를 먼저 받았으면은 돈을 돌려줘야 됩니까? 집을 빌려줘야 됩니까? 집. 대표. 시험에 요거 나와. 요거. 비금융 부채. 알았죠? 이게 2011년도에 이제 우리가 국제 기준이 도입되고 나서 요 말이 나왔거든요. 나오고 나서 시험에 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다음 중에서 금융자산이 아닌 거. 그럼 답이 그 이거. 다음 중에서 비금융자산 또 금융부채가 아닌 거. 답은 이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말뜻만 따라 아세요. 자, 다시
금융 자산에 관한 현금 받을 수 있는 거, 비금융은 현금 아닌 거. 금융 부채라는 걸 현금으로 갚을 빚, 비금융은 현금 아닌 걸로 갚을 빚. 알았죠? 그걸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 볼게요. 보세요. 90페이지 제일 아래 한번 봅니다. 90페이지 제일 아래. 자, 책 한번 보세요. 90쪽에 제일 하단에 거기 보시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 그랬잖아. 그럼 금융부채 아닌 거는 무슨 부채? 비금융부채. 비금융부채는 두개 있다. 뭐라 있다? 선수금과 선수수익. 몇 번? 3번 답. 알았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 말뜻 알았죠? 그죠? 그러면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금자산 하거든. 현금 받을 권리. 현금 받는 거. 이건 현금이 아닌 거. 요것도 현금. 알았죠? 현금 받을 권리와 현금이 아닌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요게 금융자산이다. 기억하세요. 요거. 알았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이건 아셔야 되겠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이거는 유동과 비유동 일례이다. 이거는 돈. 돈 받을 권리, 돈 아닌 걸로 받을 권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요거 보세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보세요. 화폐성이라는 거는 보세요. 화폐성은 확정되어 있는 거.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요거는 확정 안돼 있는 거. 비화폐성이라 합니다. 금액이 딱 확정되어 있다. 변동이 안 되는 거. 요거는 금액이 변동되는 거. 그걸 우리가 비화폐성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럼 화폐성이라는 거란, 요건 확정. 금액이 딱 확정되어 있는 거. 요거는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금액이 뭐 되는 거? 변동되는 거. 알았죠? 그러면은, 자, 이제, 저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저기, 자산 저거, 뭐, 저기 몇 개, 한 여섯 개밖에 없잖아. 그죠? 현금은 딱 정해져 있죠? 현금은, 이거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뭐, 100원짜리가 120원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정해져 있다. 예금도 정해져 있죠? 이자는 별도로 받는 거고. 그죠? 주식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변동됩니까? 변동되죠. 그거 우리 주식 투자잖아. 그죠? 주식 샀다가 팔다가 하면 주식 이익도 보고, 그죠? 예. 이런 게 바로 주식, 그죠? 주가. 그렇죠? 변동됩니다. 다음에는 외상값은? 외상값도 정해져 있지, 뭐. 그죠? 내가 외상값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지. 뭐, 물가가 내렸다고 되게 갚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상품 나왔네. 상품은 팔기 위한 거 시장 가보세요. 물가가 올라갑니까? 내리고 하잖아. 물가. 변동 있죠? 상품. 팔기 위한 거 상품. 건물은? 건물값. 변동되죠? 우리 주식 같은 아파트 샀다가 팔다 하잖아. 그죠? 건물. 알겠죠? 아,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간단하잖아. 그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는 화폐성 자산. 금액이 변동되는 거는 비화폐성 이랍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은 간단히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 금융자산과 비금융 이렇게 구분한다 하는 거 아시고. 다음 이제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거 할게요. 주식 보세요. 주식. 자, 요거는 이제 교재 130페이지로 갈게요. 130페이지 한번 봅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금융자산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유가증권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유가증권인데 우리가 지금 책 표지는 보면은 여기까지가 금융자산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금융자산, 요거 금융자산 투다 그런 뜻입니다. 예, 분류를 그래 놓은 거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주식. 자, 지금부터 우리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보세요. 자, 주식 보세요. 주식을 100원에 샀다가
연말에 대해서 이게 시가가 90원 되었더라. 이걸 팔았다. 130원에 팔았다. 100원짜리가 12월 말에, 연말에 와서 90원 되었더라. 그럼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으면 10원 손해봤죠. 이걸 손실이 생겼다. 무슨 손실? 팔은 건 아니지. 요건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요걸 요래 팔았잖아. 얼마 이익 봤습니까? 40원 이익 봤죠? 요거는 이익 봤죠? 무슨 이익? 처분이익. 알겠죠? 처분이익이다. 자, 100원짜리가 90원 됐다. 내렸네. 손실. 요걸 무슨 손실? 평가 손실. 90원짜리를 요래 팔았다. 이익 봤네. 40원. 무슨 이익? 처분이익. 이 장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계산. 시험 문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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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겠죠? 우리 시험 문제 이겁니다. 평가 손실 얼마고, 요거 처분 얼마고, 요거 물어보는 거. 요게 시험 문제다. 요거요. 지금부터 할까? 요거, 요거. 알겠죠? 예. 아, 핵심이 이거구나. 알았죠? 요거, 요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원리를 아시고, 이거는 취득했다가, 평가하고 판다, 그죠? 자, 이제 요걸 좀 정리해 나갈게 보세요. 그럼 이 장은 유가증권입니다, 그죠? 우리가 유가증권은 크게 주식과 사채로 구분한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 채권 하기도 하고, 주식과 채권. 이 주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분증권, 또는 뭐 지분 상품, 이걸 이제 채무 증권 이렇게 채권이라죠. 그죠? 채무 증권. 주식은 우리가 지분 증권이다. 지분. 지분이라 하는 거는 몫을 말합니다. 몫, 몫. 알겠죠? 몫. A라는 회사가 주식을 100주를 총 발행 주식이 100주인데 나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30주를 가지고 있다. 내 몫은 몇 프로죠? 30%다. 이걸 뭐라 한다? 지분이랍니다. 지분. 알겠죠? 내 몫. 퍼센트. 이걸 지분이라 이랍니다. 지분. 그래서 주식은 지분증권이다 하고, 자,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 부르죠? 주주. 그죠? 주주는 회사로부터 뭐를 받죠? 그렇죠. 주주들은 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죠? 그냥 배당금을 받는다. 그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은 그게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죠. 그죠? 이런 사채를 소유하고 있다. 사채를 소유한 자는 뭐라, 누구라 하죠? 사채. 예, 사채권자라 이라죠. 그죠? 사채권자도 이 사자를 빼버리면 뭐가 되죠? 채권자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투자자. 이 사람 우리 이름이 투자자. 출자자 이라죠. 그죠? 투자한 사람, 투자자, 출자자. 사채는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라면 사채권자. 그죠? 의미가 다르죠. 그죠? 주식은 주주로 합니다. 사채를 가진 사람은 사채권자고. 그죠? 이 사람들은 돈 빌려준 사람이고 이 회사로부터 뭘 받죠? 이자. 그렇지. 이자를 받게 된다. 그죠? 이자를 받는다. 알죠? 그죠?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식과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죠? 예, 시험에 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것도 같이 나옵니다. 묶어서 우리가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하는데 주로 이걸 많이 하죠. 주식, 사채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 이 장에서 제가 방금 했습니다. 유가증권에서는 100원 주고 샀다가, 그죠? 이걸 90원에 평가하고, 130원에 팔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유가증권을 샀다. 이게 바로 뭐죠? 취득. 했다가, 소유,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팔았다. 그죠? 처분. 취득했다. 그럼 우리가 취득했을 때 우리는 장부에다가 100원 주고 샀다. 그게 뭐가 되죠? 취득 원가. 그죠? 100원 주고 샀다. 알았죠?
보유하고 있다, 요 하고 있을 때 12월 31일에 시가로 평가한다, 그죠?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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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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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그죠? 시가가 무슨 말이죠? 시가가 무슨 말입니까? 그죠?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알겠죠? 시중 가격. 알겠죠? 시세. 시가로 평가하고, 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로 평가합니다. 평가. 평가에서 취득 원가보다 금액이 나름 떨어졌으면 뭐가 되죠? 손실. 올라가서 뭐가 된다? 이익. 그리고 처분했을 때, 팔았다, 팔고, 이익 보면은, 그죠? 처분, 이익, 손해보면 뭐가 되죠? 처분, 손실. 그러면 이거죠. 취득원가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처분했다, 그죠? 요거 세 단계. 알겠죠? 취득, 보유, 처분이다. 알았죠? 예. 취득, 보유, 처분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 뭐에 따라 산다 그랬습니까? 국제의 기준이라 그랬죠? 그죠?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기업회계 기준만 있었습니다. 요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하나이라마? 2011년도부터. 모든 이 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이고 시험도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요 기업의 기준에서는 주식을 샀으면은 이래 했습니다. 그냥 유가증권이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유가증권이라 하는데 국제의 기준에서는 요걸 조금 구분하자 이럽니다. 구분. 구분해서. 알았죠? 유가증권이라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주식을 샀다가 1년 내에 팔 건지, 1년 후에 팔 건지를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해놔야 합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이걸, 그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1년 내에 팔 거다.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가 정하는 거잖아. 그죠? 1년 내에 팔 거다. 우리 회사는 1년 후에 팔 거다. 이렇게. 우리 회사는 안팔 거다. 망기까지 보유할 거다. 물론 만기까지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주식은 제외됩니다. 사채는 만기가 있잖아, 그죠? 만기까지 주식은 만기가 없는데 뭐 만기까지 보유할 수가 없죠, 그죠? 주식은 제외되지만은 아무튼 이래서 장부에 기장할 때는 요래하지 마라. 우리 말고 요걸 나누어서 기장하자. 요렇게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예. 그걸 정해놨는데 어떻게 정해놨냐? 이래 정해놨습니다. 보세요. 1년 내에 팔 때는 조금 깁니다. 요래하자입니다. 단기 손익금융자산. 알았죠? 이게 원래 말이 이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단기 손익. 알겠죠? 이렇습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평가, 금융자산 이렇게. 제가 이걸 빼버렸습니다. 알겠죠? 빼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래. 지금 해도 길잖아, 그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 알았죠? 그럼 1년 후에 판 거는 뭐 하냐? 이래합니다. 이건 이렇게 보세요. 1년 후는 이렇게. 기타 손익. 기타 손익, 금융자산입니다. 알겠죠? 기타 손익금융자산인데 여기다가 포괄칸을 찍어요. 포괄 이렇게 이좀 길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금융자산. 이걸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좀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알겠죠? 그래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 해버리면은 아주 쉬운데 이제 법에서 정해놨는데 뭐 그죠? 이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된다. 알겠죠? 단기 손익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이렇게 알았죠? 망이까지 보유한다. 상가 후 원가 금융자산을 합니다. 상가 후 원가 금융자산. 이걸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 알겠죠? 그래서 1년 내에 팔 거는 단기 손익,
1년 후에 팔 거는 기타 포괄 손익, 만기까지 보유할 거는 상각고 원가 금자산 이렇게 하겠죠. 자꾸 이제 처음 용어가 좀 생소하잖아, 그죠? 생소하더라도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 이래 나오는데 뭐 단기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뭔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자 됐습니다, 그죠? 그럼 저기 나와 있는 상각 원가가 뭐냐? 이 말을 보세요. 만약에 채권은 만기가 있죠, 그죠? 5년 만기다. 만기에 받을 돈이 100원이다. 요거 오늘 받으면 얼마고?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원이면 오늘 받는다면 현재 가치로 하니까 70원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죠? 70원이더라. 그러면은 요 차익 얼마 생겼죠? 30원 생겼죠? 요 30원만큼 생긴 거, 요게 뭐죠? 이자잖아. 맞죠? 그죠? 이자. 그래서, 그럼 만기 보유 자산은 요 만기에 받을 돈 100원에서 요 30원만큼을 빼라. 요걸 빼고 상각하고 나서 원가 요걸 나타내라. 요게 뭐냐? 현재 가치. 요래 나타내지 말고 요래하라 요 말이 요래 이렇게. 오늘 가치로 나타내라. 아니 그게 상각 후 원가입니다. 요거 상각 후에 요걸 해라 요거. 알았죠? 예, 그 말이 아 말뜻만 이해하세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을 팔았다, 그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팔거나 평가했다, 이걸 또 팔거나 평가하죠, 그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줄일게요.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그죠? 평가 손익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 이렇게, 그죠? 또 이걸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손익 이거는 이걸 팔았다 뭐가 되죠?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손익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니까 중도에 평가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죠. 이것도 안 팔겠죠, 그죠? 안 판다 그랬잖아. 안 팔고 이래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게죠. 그런데 이거 이제 처음에는 그죠? 용어가 좀 깁니다만은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우리는 일단 처음에는 좀 낯선지만 몇번 읽어보다 보면은 시험에 이 말을 우리는 다 그죠? 이거는 시험에 나오죠, 그죠? 다음 중 단기 손익, 금자산 평가 손익이 얼마냐? 이런 물어보죠. 우리는 요거 답만 하면 되잖아. 100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죠?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단기 손익, 금자산 처분 손익 얼마고? 뭐, 요 얼마다? 요거만 답만 말하면 되잖아. 알겠죠? 그렇지만 용어는, 이렇게 처음 나오는 요 정도 용어를 알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예, 그죠? 자. A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원에 그러면은 만 원이죠. 만 원에 샀다. 취득하고 그 수수료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런 거래가 생겼습니다. 알겠죠? 요거 1번, 그죠? 그다음이고 2번. A회사 주식 중에서 70주를 주당 이번에 130원에 팔았다. 처분하다. 이때 물어보는 말이 뭘까요?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처분 손익 얼마고 이래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A 주식 중에서 지금 100주를 샀다가 70주를 팔아서 30주 남아있죠, 그죠? A 주식 30주를 기말 결산 때 이거 이제 결산이죠, 그죠? 결산 시에 30주를
결산 시 단가 80원에 평가하다. 그럼 이때 그러면은 묻는 말이 평가 손익 얼마고 이래 물어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래 물어보는 거. 요게 유가증권 주식의 시험 문제 이래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 100주를 100원 주고 샀다가 이걸 130원에 팔았다. 그죠? 처분 손익 얼마고 80원에 평가했다. 평가 손익 얼마고. 자,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보세요. 100원에 샀다가 이게 만약에 90원으로 평가했다가 이걸 130원에 팔았다. 그럼 요거는 얼마 손해봤죠? 10원 손해봤다. 요걸 팔으면 얼마 이익봤죠? 40원 이익봤다.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딱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보니까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죠. 그죠? 그렇지. 이게 딱 걸리잖아. 요거. 그죠? 요 수술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것만 없으면은 문제가 없잖아. 요것 때문에 걸린다. 그죠? 요 수수료 잘 보세요. 이 수수료는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요거는 우리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잖아. 그죠? 우리가 요렇게 정하도 되고 요렇게 정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요래 정했다. 단기 손익으로 정했다면 1년에 팔 거다. 이러면은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랍니다. 비용 처리하고 이걸 만약에 1년 후에 팔 때 비용이 생기는 거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랍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고? 자, 다 보세요. 자, 이제 우리 회사는 보세요. 우리 회사는 주식 100주를 100원에 샀습니다. 사고 보세요. 우리 회사는 단기 손익 검증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회사는 뭐라 했다? 1년 내에 팔 거라고 처리했다. 1년 내에 팔 거다. 그죠? 우리 회사는 단기 손익 검증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래 나옵니다. 요 말이 반드시 문제 주어집니다. 알았죠? 그럼 요거는 우리 회사는 1년 내에 팔 거다. 요 주식은 1년 내에 팔 거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그럴 때는 이때 요래 처리했을 때는 요 비용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비용한다 그랬잖아. 비용 처리한다는 거는 무시해라. 이 말이에요. 무시. 비용 떨어버렸으니까. 자, 그럼 무시합니다. 보세요. 무시했으니까. 그럼 이거 생각하지 말고, 100주를 100원에 샀다가, 70주를 130원에 팔았다. 얼마 이익 봤죠? 30원. 몇 주? 70주. 얼마? 2100원. 답. 답이잖아. 그건 다르잖아. 그죠? 100주를 100원 주고 샀다가, 이거 무시해버리니까, 70주를 130원에 팔았으니까 30원 이익 봤네. 70주니까 2100원 이익 봤다. 이익은 제가 플러스로 합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알았죠? 자, 또 하나. 100주를 100원에 샀다가 그 중에 30주를 80원에 평가했다. 그럼 100원짜리가 80원 되었으니까 얼마 내렸습니까? 20원. 몇 주? 30주. 손해 얼마? 600원 손실. 맞죠? 손실. 100원에 샀다가 100원 80원 되었으니까 20원 내렸잖아. 몇 주? 30주니까 얼마? 600원 손실. 알겠죠? 그죠? 답이 끝났습니다. 끝. 알았죠? 자, 이번에 보세요. 아, 자, 보세요.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다. 이번에는 이때는 처분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때 평가 손익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비용을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요 비용을 여기다가 포함해 버립니다. 2000원 포함한다. 100주 100원 12000원 돼서 여기 얼마가 바뀌어야 되잖아. 120원. 그럼 이제 결과는 100주를 얼마 주고 샀다? 120원. 그죠? 요래 샀다가 70주를 130원에 팔았다. 120원에 샀다가
130에 팔아서 얼마 이익 받습니까? 10원. 몇 주? 70주. 얼마? 700원 이익 받다. 그죠? 또 하나 더. 그럼 120원에 샀다가 이걸 얼마에 평가했죠? 80원. 요걸 요래 평가했으면 얼마 내렸습니까? 40원. 몇 주? 30주. 얼마? 1200원 손실. 끝났습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다시 보세요. 단기 손해일 때는 요게 수수료라는 요 비용은 무시한다, 그죠? 왜? 비용 처리해버렸으니까. 기타 포괄일 때는 요 비용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 포함했다. 그 차이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단기 손익이 10중 8, 이게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그런데 한 번씩 이게 나옵니다. 이거. 이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겠지. 이게 더 쉽잖아. 그죠? 이거 위주로 하시고, 한 번씩 나오는데 다 알아야 되지. 어차피, 그죠? 이거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위주로 공부하자. 알겠죠? 요거.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요래 한다 하는 걸 아시고, 이해되죠? 그죠? 자, 요거 마시면 되잖아. 단기 손익으로 했을 때는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 기타 포괄 손익 했을 때는 뭐 한다?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알았죠? 예, 요래 해서 요 부분을 조금 메모해 놨다.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